저희가 사실 첫 번째 투어가 2009년 12월에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하고 많은 무대 경험을 하고 와서 저희 한국 투어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한층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멋진 프리스트의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와 혜연이가 유일한 솔로가 아닌 듀엣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뮬랑루즈 OST로 잘 알려진 레이디 마멀라드라는 곡을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노래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둘이 보컬적인 면을 돋보이려고 많이 연습해서 연출했습니다. 포인트는 의상이 저희가 굉장히 귀엽고 저희가 좋아하는 개인 색깔로 표현을 해서 포인트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반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노래 음악이나 가사나 약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상으로서 네, 큐트? 귀엽게 네.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소녀시대를 직접 보러 와주신 분들께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가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팬분들을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flying all the way to Korea to see our concert. And if we have the chance to, we'd love to perform in Singapore for our fans. And not just Singapore, but everywhere we are invited to. Thank you.